SKIET 관심 많으실 텐데요. 상장 이후에 참그 따상 기대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 보면서 청약률 대단했잖아요. 80조 막 이렇게 모여졌고. 근데 이제 이 원인을 보니까 외국인의 낮은 보유 확약 이것을 또 배경 중 하나로 꼽던데요. 자세한 얘기 김종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SKIET가 지난달 진행한 이제 공모 과정에서 각종 신기록을 이제 갈아치우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장 당시에도 따상을 넘어서 따상상까지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심지어 따상은 그냥 쉽게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따상은커녕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26% 급락을 했고요. 그쵸. 22만 2,500원이었던 주가가 이후 14만 원을 밑돌기까지 하면서 맞아요. 큰 수익을 이제 기대했던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좀 드렸습니다. 네. SKIET 주가가 기대 이하였던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해외 기관에 대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36%로 굉장히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의무 보유 확약은 뭐 알고 계시지만 기관이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이를 일정 기간 팔지 않도록 하는 약정을 말하는데요. SKIET 상장 시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국내 기관은 96%에 달했는데 해외 기관은 여기에 3분의 1 수준인 36%에 그쳤다는 겁니다. 네. 이는 지금 표에서 보시고 계시지만 앞서 성공적으로 상장을 마무리한 SK바이오사이언스와 비교해서도 절반 수준에 불과를 하고요. 특히 이들 중 5.6%만이 다소 긴,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의 확약을 걸었다고 해요. 나머지 뭐 91%는 굉장히 짧은 1개월 이내에 확약에 그쳤다고 합니다. 결국 SKIET 공모에서 전체 공모 물량의 44%가 외국인한테 배정이 됐는데 이것이 긴 보유 확약 없이도 수월하게 이들이 공모주를 배정받은 뒤에 의무적으로 이제 보유할 의무가 없다 보니까 빠르게 내다 판 거죠. 상장 초기에 내다 팔다 보니까 SKIET 주가 변동성이 커졌고 이것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뭐 공정성 논란 나오고 있죠. 네, 여러 가지로 공정성 면에서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기관과 기관, 그리고 기관과 개인 측면인데요. 기관 측면에서는 앞서 좀 언급을 해드렸지만 국내 기관의 96%가 일정 기간 공모주를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외국 해외 기관은 36%만 이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부분 1개월 이내로 약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해외 기관이 지금 국내 기관보다 그렇게 적지 않은, 그러니까 44%, 거의 절반가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SKIET 공모 때 일반 투자자들이 그 한 주라도 받기 위해서 증권사 현장의 공모 받기 위해서 현장 창구를 찾아서 또 줄을 서기도 하고 대기 번호가 막 몇천 번까지 넘어가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제 청약을 하신 분들도 앱에 워낙 이용자가 몰리다 보니까 이제 뭐 노심초사 하시고 또 뭐 마비가 되다 보니까 뭐 한 두세 시간 동안 대기하셨다, 클릭만 했다,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심지어는 하시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많이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고작 한두 주 받으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해외 기관의 경우에는 결국에 지금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대량으로 주식을 배정받았는데 이걸 또 짧은 시간 안에 해치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모주를 받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보유 확약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좀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의 의무 확약 비율은 모든 투자자를 이제 합쳐서 공개가 되거든요. 때문에 외국계 이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좀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요. 또 일각에서는 배정 물량 조정이나 보유 확약 강제 등 더 적극적인 이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SKIET 이제 공모주 판세가 열풍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공모주에 또 상장된 기업들이 하회하는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일정 중에 공모주를 앞둔되어야 될 고민도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공모주 전략 어떻게 하면 될지 그것까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이 부분도 SKIET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공모주 시장에 대한 열풍, 뭐
불었었고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예상만큼 오르지 않으니까 또 실망하신 분들도 있고 여전히 물려 있는 네. 분도 계시거든요. 네. 때문에 특히 또 공모주에 대한 외국인 던지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SKIT 주식을 배정받은 외국인들이 상장 첫날인 지난 11일부터 28일까지 13거래일 동안 단 4거래일을 제외하고 팔자 행진을 그렇죠. 이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누적 매도 규모만 4,600억 원을 넘었고요. 특히 상장 첫날에만 3,600억 원 이상을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네. 사실 SKIT 상장 직전만 해도 공모주 열풍이 계속 이어지면서 너도 나도 공모주 투자에 뛰어드는 상황이었는데요. SKIT 주가가 고꾸라지면서 다소 이 분위기도 식는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SKIT뿐만 아니라 SK바이오사이언스나 SK바이오팜 청약에서도 주가 하락을 좀 이끌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 만큼 네.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좀 경계하고 망설이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무차별적인 공모주 청약보다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IPO 대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지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LG 에너지 솔루션, 뭐 크래프톤 등 대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럴수록 SKIT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지나친 관심, 또 지나친 네. 기대보다는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선별해서 이제 평가를 통해서 투자를 결정하라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뭐 리얼님은 언젠가 가겠죠. 믿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외국인들 수급의 영향으로 많이 좀 물려 있고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 모멘텀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요. 성장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업 인식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